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상도 높였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5판씩만 3명 로테이션. 개인당 5판씩만요? 그럼 5선승이 아니라 그냥 5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5판이면은 벌써 한판 지나갔네. 4판 남았네. 클락을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클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졌어. 후픽 솜씨가 좋은데 후픽 솜씨에 완전 말렸는데. 어? 아, 좀 황당하다. 어, 황당하다 좀. 예전에 이번은 전영진인가봐요. 전영진이 지금 동명이랑 5판을 하는 중인가봐요. 근데 5선생도 아니고 5판이라는 거는 저도 시작하고 알았네요. 싫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와, 사람이 무지막. 테오리리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사리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자신데요. 이기든 지든 좀 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평양맨이라는 분과. 네. 해보죠.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스타일 보니까 재밌던데. 내가 불편한 게 이제 하다못해 불편한 것도 매력이라고. 병 주고 약 주시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면 되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보다 할 거면은 진짜 10선승이 제일 좋고 아무리 적어도 한 7은 했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 어머, 짜증난다는데 왜? 방송에선 마음껏 젠팬 부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에, 듣고 싶을 만만 골라 듣겠습니다. 야, 아직도 안 나왔어? 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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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선도 가갸로 견제 캐릭터를 오늘 가갸가 다 나온다. 나도 뭔가 이렇게 판수 짧은 경기에서는 가갸가 괜찮거든. 판수가 짧은 경기에서 가갸가 괜찮아. 상대가 판수가 짧다는 거에 한 번씩 10선승 때리죠. 평양맨, 전영진 둘 다 10선승 때리죠. 괜찮습니까? 야, 기특이. 야, 잔상도 잡고 백합. 자, 저 선 지키는 것도 아니, 선 지켜도 저 선까지 강퇴는 내가 못하겠는데 어? 그래도 웬만하면 좀 닥쳐줘. 돈 잃으면 내 탓은 아니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샹 1점 차이로 지면 내 탓이잖아. 아 힘내. 1점 차이로 지면 이건 영락없이 내 탓인데. 개주야 힘내. 아니 이거 팀전이야. 너 아직 안 졌어. 집중 좀 하면서 즐기면서 해봐. 에... 오케이 알았어요. 야... 아우 신성도 어느정도 긴장한거야. 저 각캔 부식이 실수를 당하다니. 야 2대2까지 기타가 너에게 미안하지만 돈이 걸려서 신선이 여기서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 지금 좋아. 이게 공방이 서로 할 만한 싸움이에요. 아 이게 막 방금 거 막기 어려운 거예요. 역가드 점프 강발처럼 넘어가서 역가드로 막았는데 땅에서는 정가드로 떨어졌어. 저거는 진짜 막기 어려운데 저거를 데이프가 엄청 노려가지고 써요. 야 장풍큐는요 승용권이 뒤에까지 커버를 해요. 장풍큐 승용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커버를 해요. 우리야 하면서 뒤에까지 불을 뿌려가지고. 자, 좋아 데미지 차곡차곡 빼가야 돼요. 아 신선답지 않은 콤보 실수. 아 야 굿. 야 저거는 확실히 좋아. 다클 어퍼. 아 보지도 않고 니네랑 말 섞기도 싫어. 얼마나 해치지 없으면은 하루종일 남 욕할 거리 궁리하고 있냐. 얼마나 해치지 없으면 삼선이 될 줄은 내가 예측을 못했네. 돌아가면서 삼선 조금 길게 잡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와우 대박 안장한 손. 야 동네 형의 참 손 능력과 피지컬이 같이 발휘되는 맞는 거 보고 진초. 아 참 최범계는 일품이에요 참. 일단 평양맨님이랑 13승 두 번 하자고 얘기해보고 뭐 안 한다 그러면 뭐 지금 돈보다도 이 평양맨님의 대놈님, 진짜 10선승에서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어. 오줌이 마렵진 않으신가요? 평양맨님의 실력을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 별로였으면은 에휴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싶은데 잘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하고 싶다. 인가 아니면 동점이 되나? 이거 동명이 이겨도 동점인가요? 아니면 1점 앞서는 건가? 제가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확실히 지금 상황이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최범계를 2000에서 보다가 98에서 보니까 98 최범계는 그렇게 센 게 아닌데 동네 형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2000 최범계는 최강 캐릭터지만 98 최범계는 그렇게 센 애가 아닌데 말이야. 야 이거 뭐냐. 무슨 연속 4번 해질러 임마. 어우 쫄려. 아이씨 이제 맞냐 존나 멀었는데. 안돼 이게 진정한 고수다 임마.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어딜 도망가.
이제 분위기 좀 살라 그랬는데 마지막 판이라 그러니까 짜증나네. 아, 나 안 굴렀는데 짱. 혹시나 보고 떡이나 먹을랜다. 그냥 그 모르겠다. 13승이나 하죠. 파이팅.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 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내가 진텐 터뜨리고 난리친 게 진짜 감스님 방송 가서 걔네를 믿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선은 안 넘겠지 하고 좋다 신선 역시 야 내 아군일 때 가장 믿음직한 게 역시 신선이지 아군일 때 가장 믿음직한 게 역시 신선이지 아 피아노님 그랬어요? 그런 말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게 어그로가 아니지 예, 신선도 몸이 풀렸죠 이따가 나 예상된다 아 근데 초반에 게임이 좀 안 풀려가지고 이효리한테 몰리고 있네 아이 저런 아이 이런 네 세노님 그러는 와중에 신선 1점 뺏기는 각인가 했는데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자 이렇게 적을 때 에너지 적을 때 싸움이 신선 특기라서 이겼습니다 근데 신선 저는 약간 작품으로 조금 더 과감한데 근데 신선은 역시 딱 뭔가 철벽 수비와 남아있다고 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 좋았습니다 방금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기태기의 설풍도 좋았는데 그걸 뛴 신선의 점프는 더 좋았습니다 거의 중국의 굉장히 잘하는 가클이랑 아이씨 붙여도 밀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시장 데펠레이 선수가 발동됐습니다 유튜브를 봐야 되나? 이따가 볼게요 이따가 와 우결 컨텐츠 생각난다 그때 고인물 PD도 배노님 아~ 어디였어요? 하고 방송 캡처 글 올렸는데 네 그 새로운님 정의맨님? 정의맨님 닉네임만 알아요 정의맨님이랑 제가 뭐 친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사건 있고 그렇진 않아요 설마 정의맨님도 나이 어허 아 무게는 안 되는데 킹오프를 몰라? 그게 말이 되나? 무게는 킹오브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야씨 아 쓰레기 아 아쉽다 쓰레기 뭔가 잘하긴 잘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걸 잊고 있는데 제 의향보다는 신선자 어제 아침까지 음방하고 싶지도 않고 방송 중 야 신선 요새 뭐 방송이 잘 나가나 아침까지 음방을 해? 아무튼 홍수빈님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야, 아무튼 저는 역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뭘 내 주제에 역캠을 가리고 있어 역캠이 나를 선택해야지 야 그 와중에 신선 가갸로 근데 갑자기 평양맨님 얘기를 안 하니까 심심하네 평양맨님이랑 이따 10점 두 번 해야 되는데 평양맨님 얘기 안 하니까 또 심심해지네 아 오. 만약에 실패하면은 아 급해요 허접해요 급합니다 말렸어요 샴 그렇다니까 맨날 하여튼 야 역두상 야 역두상에 이어서 강발 특수기 참어 저는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태희님이 뭐 나한테 가져갈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안 하고 있어요 짬타님이랑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까 계속 썼던 이거를 또 쓰시면 어떡해요? 아까 날 이걸로 엿먹였으면 그만 써야지. 또 쓰면 어떡해요? 아이씨! 아이씨! 아, 왜 맞아? 왜 뒤로 때려? 아! 안 돼! 지지요? 승리의 춤은 그 원안이 서려 있어야 돼. 못 따라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야, 기태기 연속기 멋있다. 근데 진짜 장갑차전에서 처음 복수하고 승리의 춤 했던 그날은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처럼 승리의 춤을 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아니요, 제 경기 끝난 거 아닐걸요? 모르겠어요, 저. 끝난 거 아닐 텐데. 네, 중국전에서는 오직 이치고크만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쓸만하죠. 야, 길태기의 날카로운 파고듬. 아, 개웃긴다 진짜. 자, 진정한 현명한 시청자네. 아니, 배논이 기분 나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와. 아우, 태기도 잘하고 동명도 잘해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 둘 다 잘해. 그런 식으로 딱. 민주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너무 험하게 허리 전혀 안 들었습니다. 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전혀 안 줄었다니. 나 많이 줄었다 생각했는데. 아니, 좀 줄였는데 진짜. 지금 기택이랑 동네형이요. 대전 기택이 vs. 내가 진짜 잘해. 장난 아니야 진짜. 여자친구한테 진짜 잘해 나. 와, 기택이 몇 가드 노리는 거 존나 잘한다. 몇 가드 존나 잘한다. 선수하고 초피 들어갔으면 더 줄였는데. 우와, 동네형 최근에 존나 잘해. 아니요, 약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와, 아, 야만이라고 해요. 얘랑 무슨 말하고. 우와, 대박. 자, 기택이랑 해봅시다. 요새 98 폼이 아주 날카로운 기택이랑. 야, 아, 왜 안 맞아? 아이, 졌다, 아유. 아, 이건. 아쉽다. 아, 아이, 이런. 아이씨. 이러는데 진짜. 아, 정말 짜증나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 진짜 씨. 가게가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네. 아 진짜 씨. 가게가 너무 허접인데. 아! 아 왜 뛰어! 아이 짜증나네 진짜. 진짜 고수랑하니까 개참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갑자기 기택이랑도 1대1 하고 싶긴 하다. 개빡치네.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게임은 안 하고 쌉소리만 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동호대형 클럽 두 번째 가입인데 기택이 오늘 참 다전거 맞지? 제놈님 5대빵으로 쳐발렸는데 10선승하면 10대빵 아닌가요? 지금 폼이 2위도 아니고요. 지금 많이 98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시청자들은 내가 이기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팩트야. 개받아! 내가 생업 공포증이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내가 지는 소식 듣고 온 300명은 생업으로 빨리 돌아가라. 너희들의 생업 그 갤러리로 돌아가라. 맨날 나보고 하라 그랬잖아. 그래도 오늘 해준다는데 왜 한다는데 난리야. 안 한데도 난리야. 한다는데도 난리야. 아 강나그네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아까 천치부님 채팅이 안 나온다고요? 오늘 대결 어땠나요? 오늘 평양맨님이랑 기택 아니 평양맨님이랑 영진이한테는 전체적으로 이겼는데 기택이한테 개쳐발려서 기택이랑 10선승이나 하려고요. 빡쳐가지고 10선승 하자 그랬어요. 나도 어차피 연습하는데 기택이랑 하면 되니까. 개빡치는데? 개열받았다.